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인정해요. 아, 아내가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어깨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 참. 아,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아내가 인정해 주는 거 남자가 대단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뭐 다 그럼요. 뭐 옛날에도 그래요. 무엇으로든지 다 망해도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다 살아가면서 하는 경험인데, 경험 없이, 실패 없이, 그런 거 없이 내일이 있느냐 말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어깨에 막 힘을 팍 줍니다. 망해도 막 다 망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좋은 경험했다고. 어쩌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냐고. 아주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 밥 줘? 아, 맛있는 걸로 해줘? 아, 막 그래가면서 막 자신 있습니다. 막 인정해 주는데 막 당당합니다. 응? 예, 우리 여자들이요, 남편 좀 인정해 줘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구상에서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어쩌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난지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이것도 안 통한 소리요. 근데 진심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해보세요. 안 나오던 생각이 막 나오고, 여자가 믿어주는 데서 막 억압당하지 않고 확 열리니까 내일이 확 보인다니까. 그래서 남편의 내일을 문 닫아버린 게다. 여자들이 안 믿어줘서 그렇다니까. 아, 남자들 라면 좀 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믿어줘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줘도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아니 나를 창조하시니가 예수로 복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나를 믿어주시고 적은 일이라도 맡겨준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다.